지난주에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는 노후 상수도관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주변의 공사 때문에 낡은 상수도관에 내부 코팅제가 벗겨졌다는 건데요.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 이런 사고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. 지난주 수돗물 이물질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식당. 당시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수돗물에 냄새까지 나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. 오래 이거 타고 난 그런 거 냄새도 있잖아요.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또 뭐지 저 흙내 석유내 같은 냄새 그런 냄새가 많이 나왔죠. 그날 그날은 난리 났지. 상수도 본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30년 된 노후 상수도관이 남구 대남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강거 공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하수강거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4~5m가량 떨어진 상수도관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내부에 있는 코팅제가 벗겨졌다는 겁니다. 그 관로에 있는 코팅제가 약간 경화되어 있는, 좀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진동이 발생하니까 이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.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이물질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. 600km가 넘는 광주 노후 상수도관의 상당 부분이 지난달 말 공사를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상수도 본부와 도시철도 공사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후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는. 수돗물 사고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특히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